그러면서 혈액암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필요한데, 이제 림프종 같이 암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덩어리, 종괴, 암 덩어리를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고, 백혈병이나 다발골수종 같이 덩어리를 잘 만들지 않고 골수에 이제 암세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골수 검사, 물론 이제 혈액 검사나 그다음에 CT 검사, PET 검사, 뭐 경우에 따라서는 뇌척수액 검사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이 환자분, 환우분이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컨디션인지, 뭐 간이나 콩팥이나 뭐 심장이나 이런 데 기능 이상은 없는지 각종 검사들을 하시게 되고, 중심정맥관을 이제 많은 분들이 넣으시게 되죠. 이제 팔이나 다리에 이제 말초 혈관으로는 이제 항암제 투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중심정맥관을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한 후에 뭐 치료 반응 평가, 치료가 잘 됐나, 뭐 재발은 하지 않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 검사 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라고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골이라고 하니까 두개골을 생각하셔서 머리에서 뽑는다 이렇게 착하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다 골수가 뭔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뼈 안에 위치하는 이제 혈액을 만들어내는,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장기입니다. 골수는 사실상 이제 원칙적으로는 모든 뼈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대개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골반뼈, 그리고 빗장뼈 여기에 이제 많이 있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성장이 덜 끝났기 때문에 전신에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를 왜 하느냐? 가장 중요하게는 병명, 진단명을 알려고 합니다. 진단명을 알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골수 내에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의 비율, 뭐 암세포의 비율도 보는 거고, 모양은 괜찮은지, 그리고 구조라든지 세포 충실도, 골수 안에 세포가 이제 일정 부분 이상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이제 암세포가 이제 침범을 했는지,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골수 검사에서 암세포가 침범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침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암하고 관련된 유전자, 어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봅니다. 이제 혈액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들 힘드신 점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특히 급성백혈병, 오늘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은 급성백혈병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급성백혈병은 발생 빈도는 높지 않거든요. 발생 빈도는 뭐 위암이나 뭐 대장암, 유방암 이런 것들에 비해서 빈도는 높지 않은데 중증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통원 치료보다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셔야 되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이제 발병 시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다 보니까 합병증의 중증도도 다른 암종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백혈병도 그렇고 림프종도 그렇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각각 환자분들 보면 뭐한 10명이 모이셨으면 10명의 진단명이 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여러 번 반복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옆에 환자분은 내가 앓고 있는 병과 같은 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꼭 들어맞는 정보를 이제 환자분들끼리 공유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제 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질병의 진행 및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죠. 특히 급성백혈병 같은 경우에 더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점들이 혈액암 환자분들이 이제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암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혈액암은 기본적으로 전신 질환이에요. 혈액은 뭐 혈관을 타고서 온몸의 모든 곳을 가기 때문에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 항암화학요법,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나 수술적 치료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보조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혈액암이 진단이 되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관해 유도 항암 치료, 관해를 유도하는 항암 치료예요. 관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골수 검사에서 미성숙 아세포가 5% 미만,
뭐안 나오면 더 좋고요. 5% 미만이면서 암덩어리 같은 게 있을 모든 분들이 다 있진 않지만 이제 종괴가 있었던 경우에서는 영상 검사에서 더 이상 그 종괴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관해라고 합니다. 관해가 완치는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일단은 검사에서 암세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관해라고 하고 관해를 유도하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한 이후에 그 상태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공고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 치료로 넘어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넘어갑니다. 혈액암 환자분들의 이제 상황이나 이제 진단명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완치는 언제 되느냐? 관해와 완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5년 이상 관해가 유지되었을 때는 완치가 됐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치료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에,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 처음 진단되었을 때가 가장 암세포가 많겠죠. 그래서 10에 12제곱, 1조개의 암세포가 있다고 이제 저희가 보통 봅니다. 처음 진단되었을 때는 몸 안에 1조개의 백혈병 세포가 있는 거고, 한번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그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한 번만 할 수가 없는 거죠. 1조개에서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봤자 이제 뭐 100억 개, 10억 개그 정도의 암세포가 아직 몸 안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의 항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넘어가거나 합니다. 암세포가 100만 개에서 10만 개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 암세포를 이제 그 억제시키는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완치가 된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재발하는 분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조혈모세포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골수 이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뜻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요새는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이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곧 조혈모세포고 이제 혈액의 줄기세포는 매일 천억 개에서 일조 개 정도의 이제 혈액세포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이 줄기세포가 각각 분화해서 점점 자라면서 림프구성 혈액세포, 골수구성 혈액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혈액암 환자분들은 이런 혈액세포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처음 이제 이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이 되는 줄기세포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이제 여기 영어로 써 있긴 한데 전처치, 이식 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이제 이식 전 처치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컨디셔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이제 공여자분의 조혈모세포가 들어가면서 환자분의 몸 안에서 일으키는 면역 반응. 을 합쳐서 그 치료 효과를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 반응이란 거는 이식편대 종양 효과라고도 하고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 중간에 대자, 이식편대 종양 효과, 이식편대 숙주 반응. 근데 이제 중간에 대자는 우리가 이제 뭐 한국대 일본 할때그 중간에 대자예요.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거할때 한국대 일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식편과 종양이 싸운다. 이식편과 숙주가 싸운다 해서 이식편 대 종양 효과, 이식편 대 숙주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식편이란 건 공여자의 조혈 모세포입니다. 숙주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공여자의 조혈 모세포가 환자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이식편 대 종양 효과, 이식편 대 숙주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식의 과정은 이제 환자분은 이제 이식 전 치료,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시게 되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거부 반응. 공여자의 조혈모세포가 들어왔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이식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암세포를 이제 사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의 조혈모세포가 없어져야만 그 공여자의 조혈모세포가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식 전 치료를 합니다. 그동안 공여자분은 백혈구를 이렇게 쭉 올리는 그 백혈구 촉진제를 맞으시고 조혈모세포를 올리는 백혈구 촉진제를 맞으시고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헌혈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여자의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면 이식 당일날 이제 환자한테
환자분한테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여자의 세포가 환자분의 몸에서 점점점 수치가 회복이 돼서 이제 호중구가 500개 이상, 3일 이상, 500개 이상이 3일 이상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생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자면 생착이란 건 29회 공여자의 세포가 점점 이제 분화하면서 호중구 수치가 정상까지 회복되는 것을 생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에서 해요. 그래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각각 있는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주로 악성 림프종, 다발골수종에서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위암이나 유방암 같은 고형암에서도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하지는 않고 있고, 성인 같은 경우는 악성 림프종, 다발골수종 이런 경우에 하고, 어린이들,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들에게 생기는 이제 고형 종양은 성인의 고형 종양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제 주로 급성 백혈병, 그러니까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이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런 경우에 이제 하게 되겠고, 골수 증식성 질환 그리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합니다. 악성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뭐 이제 또 재발을 겪고 이제 여러 차례 재발을 겪고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혈액 질환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이제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제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식편, 그러니까 조혈모세포를 어떻게 모았느냐에 따라서 나뉘기도 해요. 그래서 골수에서 이제 직접 채취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새는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이제 거의 말초 혈액에서 헌혈하듯이, 이제 공여자분이 헌혈하듯이 뽑는 그런 이제 말초 혈액 조혈모세포 이식을 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태아의 그 탯줄에 조혈모세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은 많이 하지는 못해요. 뭐 그 탯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내 거를 내가 받는 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남의 것을 받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HLA라고 저희는 이렇게 흔히 부르고요. 조직 적합 항원 이게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완전 일치하느냐, 부분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적 이제 완전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이다, 뭐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이다 이렇게 나누고, 혈액형도 이제 뭐 크게 혈액형은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혈액형이 같은 경우가 좀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혈액형이 같은 경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고 전처치요법. 이식 전 치료의 강도가 고강도 치료다 아니면 저강도 치료다에 따라서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의 종류가 크게 나뉘게 되는데, 대개는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이 분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조혈모세포 이식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이렇게 나뉘는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일단은 이제 기존의 항암제보다 훨씬 고용량의, 기존에 쓰던 항암제보다 훨씬 고용량의 항암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 암세포가 남아있을 것 같고, 이 암세포가 기존에 쓰던 그 정도의 항암제로는 이 숨어있는 암세포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훨씬 고용량의 항암치료 및 방사선을 하는 겁니다. 방사선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암세포는 사멸될 수 있겠지만 그에 수반되는 골수 기능 저하가 굉장히 심할 건데, 일반적으로는 항암 치료했을 때뭐 백혈구 촉진제 맞으시면서 며칠 기다리면 골수 기능이 회복이 되는데, 이 정도 고용량의 항암 치료, 방사선을 했을 때는 골수 기능 저하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수 기능을 미리 이렇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항암 치료, 고용량 항암 치료 방사선을 하기 전에 미리 자기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뽑아서 채취를 해서 냉동을 시켜놨다가
고용량 치료를 한 이후에 그 냉동시켜놨던, 말하자면 이제 저축 같은 거죠. 저축해놨던 조혈모세포를 이제 해동을 해서 이렇게 자가 수혈을 하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서 중요한 거는 내 세포를 내가 받는다. 그게 아니고 고용량의 항암 치료 및 방사선을 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제 항암 치료 이전에 하시던 항암 치료 방사선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누가 받느냐? 70세 미만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이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모든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이식이란 치료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령의 환자분들은 견디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 급여 기준이 70세 미만으로 2019년 9월, 작년 9월부터 이제 그 70세 미만으로 이제 변경이 되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65세 미만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식 급여 기준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식의 독성, 그 독성을 너무 고령 환자분들은 견디실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70세 미만의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을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악성 림프종 환자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시는 건 아니고 고위험군에 속할 때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할 때라는 건 병이 재발했을 경우. 처음에는 고위험군은 아니었지만 치료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병이 재발했다. 그런 경우. 혹은 이제 T세포 림프종은 이제 전체 림프종 환자분의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T세포 림프종에 속하시는 경우, T세포 림프종이 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제 T세포 림프종이 아니지만 뭐 B세포 림프종이지만 병기가 아주 높다든지 아니면 침범 부위가 좀 자가 그 이식 재발을 잘할 것 같아서 이식이 필요할 것 같다 싶은 경우에 이제 그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이 그래프는 다발골수종 환자분들 그래프인데 자가 이식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생존율이 이렇게 괜찮죠. 괜찮은데, 항암제 치료만 하고 자가이식을 못했을 경우는 생존율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60개월, 그래서 이게 이제 5년이죠. 5년 후에는 이제 생존율이 한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반응의 형태는 이제 이게 혈액암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암에 다 마찬가지일 건데 일형 치료를 하면 할수록 암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저희도 당연히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암이 점 좋아지다가 이형이죠. 암이 좋아지다가 중간부터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암이 다시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제 초기 불응형 3형이죠. 처음부터 암이 치료에 안 듣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항암제만으로는 역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이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과정은 이거는 이제 저희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시행하는 과정이고 뭐 기관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시려면 일단은 중심정맥관에 삽입을 해야 돼요. 혈액세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혈액세포가 손상이 가지 않는 정도의 굵기에 이제 중심정맥관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정맥관을 쇄골 밑에 삽입을 하고 말초 조혈모세포를 이제 채집을 해야겠죠. 내 거를 모아놔야 되니까 그냥 채집할 수는 없고 항암제나 백혈구 촉진주사, 이제 G-CSF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항암제나 이제 백혈구 촉진주사를 맞으신 이후에 조혈모세포를 많이 불려서 이제 채집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나면은 이식 전 검사라는 걸한번더 다시 하게 되죠. 이식 전에 혹시 어딘가 숨어있는 뭐 심장 기능, 폐 기능, 이런 이제 이상이 없나?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치과 치료를 미리 받으셔야 된다든지, 안과 치료를 미리 받으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 전 검사를 한 이후에는 이식 동의서 모임이라는 거를 해요. 이건 이제 이식이란 과정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다 알고 이제 들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결정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식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모임입니다. 이런 거 이후에는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실에 입원을 하시게 되고 조혈모세포 이식실에 입원하시게 되면 이식 전 처치,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죠. 이거를 시행하신 이후에 모아두었던 조혈모세포 이식을 이제 투여를 받으시게 되는데 수혈하고 비슷합니다. 1번에서 삽입했던 중심 정맥관을 이용을 해서 중심 정맥관을 통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이제 수혈처럼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겠고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식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포가 이제 생착하고 그러니까 세포 수치가 회복이 돼 세포 수치가 오르고 환자분의 이제 컨디션이 회복이 되기를 기다려서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퇴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의 과정입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환자분의 골수가 병이 들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골수에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건데 골수가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골수에서 정상적인 혈액을 못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죠. 그 골수를 그래서 고용량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이제 제거를 한 이후에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제 투여를 해서 회복시키는 방법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제 조직 적합 항원의 일치도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혈연관 조혈모세포 이식, 그러니까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가족, 대개는 형제죠. 형제로부터 받는 경우. 비혈연관은 형제 공여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골수은행, 조혈모세포 이식 은행 같은 데서 검색을 해서 가족이 아닌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타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비혈연관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형제가 없거나 골수은행에서 조혈모세포 은행에서 맞는 사람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반일치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반일치 이식은 조직 적합 항원이 부분 일치하는 가족, 그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에는 반이 맞게 돼 있거든요.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형제 간에도 반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 간에는 반일치 이식을 할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안 되는데요. 가족 간에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대혈, 신생아의 탯줄에서 조혈모세포를 얻는 경우, 성인은 흔히 하지는 않지만 가끔 하긴 합니다.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 대부분의 성인 환자분들은 이 앞에 세 가지에 해당하는 이식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느냐? 이제 백혈병에서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후가 좋은 유전자 이상이 동반되지 않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재발 위험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후가 좋은 유전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예후가 좋지 않은 유전자가 있는 경우, 둘다 없는 경우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은 유전자가 있거나 둘다 없는 좋은 유전자도 없고 좋지 않은 유전자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재발할 가능성이 이제 평균 이상 된다라고 보고 이제 이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도 그렇지 않더라도 뭐 치료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재발했다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이차성으로 생겼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저위험군이 아니고 이제 중간 위험도 이상 된다 아니면 재발했다. 혹은 만성 골수성 병에서 이제 글리벡,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이런 이제 경구 항암제를 실패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재발했거나 재발할 것 같다 싶은 경우에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백혈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하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중등도 이상 위험군이다. 아니면 이제 골수 증식성 질환 중에서 모든 골수 증식성 질환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골수 섬유화증이 이제 중등도 이상의 위험군이다. 혹은 중증 재생불량 빈혈이다. 이럴 경우에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은 가장 중요한 건 공여자 선정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누가 줄 것인지 이제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공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 공여자가 선정되면은 각각 이제 이식 전 검사를 각각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동의서 모임, 뭐 이식실 입원, 이식 전 처치, 조혈모세포 이제 투여, 이거 수혈하고 비슷하게 하고 생착 및 회복. 이거는 이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에서 이 과정과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여자 선정 알고리즘,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여자 선정 알고리즘은 가장 먼저는 가족, 형제죠. 형제 간의 HLA, 그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형제가 있는지,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있으면 이제 바로 이식을 하면 됩니다. 형제 간에. 없으면 이제 조혈모세포 은행에서 검색을 해야죠. 검색을 해서 일치하는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타인 공여자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이식을 하면 됩니다. 못 찾았다. 그럴 경우에는 제대혈로 하면 좋겠지만 제대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혈이 없으면 이제 제대혈은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성인에게서는 그래서 반일치 가족 공여자를 하게 됩니다. 가족 공여자는 이제 바로바로 이제 그 대기하고 계시다가 바로바로 이제 이식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식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반일치 가족 공여자를 이제 로 이식을 합니다. 가족 공여자가 없을 때 비혈연 공여자를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뭐 위에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모르셔도 되겠지만 여기 공여자 선택을 위한 추가 지침 이것만 좀 보시면 나이가 어릴수록 좋고요. 공여자가 나이가 어릴수록 좋습니다. 혈액형이 일치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가 남자분이다라고 하면은 공여자가 여자분인 것보다는 남자분인 경우가 좋습니다. 네, 전처치요법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전처치요법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고 전처치요법은 사실은 무조건 세게 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무조건 세게 하는 게 좋지는 않고 무조건 세게 하면 환자분이 그 독성을 이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세게 하면 이식 편대 숙주 반응 이게 너무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식 후에도 힘들어요. 근데 대신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암세포를 확실하게 없애는 효과가 있겠죠. 거꾸로 전처치요법을 너무 좀 약하게 하면 환자분이 그닥 힘들지는 않고 이식 후에도 이식편대 숙주 반응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암세포가 만약에 남아있으면 암세포가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절이 잘 안 되면 이식 후에도 재발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밸런스를 이제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동일하게 할 수는 없고 환자분들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뭐 질병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공여자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개개인별로 다 맞춤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 후에 면역 회복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시면 이 백혈구 노란선이 백혈구인데 백혈구 수치가 올라오는 거는 이식 후에 한 2주 정도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게 백혈구 수치, 호중구 수치만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 올라오고 한 뭐 1, 2주 경과 보고선 퇴원하실 수는 있지만 림프구라는 이제 세포가 있어요. 림프구도 역시 면역에 중요한데 림프구가 회복이 되는 거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걸리고 그 외에 조력 T 림프구라는 게 있거든요. 조력 T 림프 빨간선입니다. 빨간선 조력 T 림프구가 회복되는 거는 1년에서 2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식 후에 면역 회복이 되는 거는 수년까지도 걸린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오심, 구토, 식욕 부진, 탈모, 그 피부에 뭐 발진, 두드러기가 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겪으시는 거고 뭐 출혈성 방광염 아니면 이제 미세혈관 병증이 생기면서 간정맥 혈전증이 생긴다든지 부종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 폐렴, 감염성 폐렴도 있겠지만 특발성 폐렴이나 미만성 폐출혈 같은 폐 관련 질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분비 기능 장애가 생기면서 뭐 당뇨나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그런 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모든 합병증이 다 모든 분들한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런 합병증들이 드물게 생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식하고 관련된 가장 유명한 합병증은 결국은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죠. 그래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란 게 무엇이냐? 공여자의 T세포가 환자나 공여자의 이제 다른 면역세포와 만나서 T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환자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식편대 숙주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백혈병으로 이식을 하셨다. 근데 백혈병은 재발하지 않았는데 환자분이 계속 이제 입원을 해야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식편대 종양 반응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여자의 T세포가 환자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몸 안에 어딘가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세포, 종양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종양이 죽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질병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식 후에 환자분의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공여자에게서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 빨간 조혈모세포만 원하지만, 사실은 이 T세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여자의 T세포가 일부분 환자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 T세포가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사실은 증상 발현 시기에 따라서 대개 이제 100일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는 하지만 발현 시기보다 사실은 양상이 더 중요합니다. 급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의 양상이 있고 만성 숙주병 반응의 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 적합 항원의 일치도예요. 그래서 공여자 선적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조직 적합 항원이 불일치할수록 숙주 반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환자와 공여자가 이제 고령일 때, 그리고 환자는 남성이고 공여자는 여성일 때, 그리고 환자의 혈청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양성일 때. 근데 이제 거대세포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많이들 양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이식 전 처치의 강도, 전처치 요법이죠. 이게 너무 강할 때, 그리고 말초 혈액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요새는 다 말초 혈액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요새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식 전 처치 중에 전신 방사선 치료가 이제 포함이 될 때, 이럴 경우에 이제 급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 적합 항원의 일치도입니다. 이식편대 숙주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뭐 피부에 뭐가 난다든지, 아니면 소화기관 증상, 뭐 속이 안 좋고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되고 뭐 설사를 하시게 되고 복통이 생기고 이런 소화기관 증상이 생긴다든지, 간 기능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기들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급성하고 조금 다르게 면역 조절 기능 장애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루푸스 같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고, 만성 이식편대 숙주병도 역시 이식 후에 원래 질병은 괜찮은데, 원래 뭐 백혈병이나 뭐 골수형성 이상증후 같은 원래 질병은 괜찮은데, 환자분이 장기간 병원을 뭐 통원 치료를 하시거나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어떤 경우에 나오느냐? 급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겪으셨던 분이 좀 더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에서도 원인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똑같죠. 고령일 때, 아니면 혈청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양성일 때, 환자는 남성, 공여자는 여성일 때, 말초 혈액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식편대 종양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짝은 나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재발률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요.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면역 억제제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일정 기간 사용을 하시게 되겠는데,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방은 그렇고,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생겼을 경우에는 치료로 면역 억제제 용량을 늘리거나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거나 다른 종류의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면역 억제제나 면역 조절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식편대 숙주 반응도 있지만 이식편대 종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 이식편대 숙주 반응 이 자체로 환자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입원 치료를 요하게 되고 아주 아주 심할 경우에는 거의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요약을 하자면 이식이란 건 조유모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난치성, 재발성 혹은 재발 위험이 높은 혈액암에서 완치를 꾀해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는 이제 유명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이식 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지만 혈액암의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혈액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